자, 이름은 내 아픈 칼과 방패예요. 왜 아프냐? 쓰지 않았거든. 칼은 써줘야 돼, 그치? 쓰임새대로. 방패도 이렇게 딱 막는데 써줘야 돼요. 근데 마음의 칼과 방패를 안 써줬어요. 누군가 나를 수치주고 모욕하면 너 왜 이렇게 뚱뚱해? 방어해줘야 되잖아. 야, 네가 내가 뚱뚱한데 뭐, 뭘 사줬어? 뭘 일조했어? 내가 뚱뚱해서 너한테 뭐, 씨, 어? 패간 거 있어? 뭔가 나에 대해서 쓸데없이 수치주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, 그치? 비웃고 조롱할 때 딱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막. 그리고 막 화내면서 덤벼들어도 속으로는 자기를 수치주고 있고 그 말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를 진짜 보호하지 않았잖아요. 자기 자신을 수치주고 집에 와서는 혼자 그래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니 또는 너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니 막 하잖아요. 그러니까 방패를 못 쓴 거야. 방패를 써야지. 그 다음에 칼 공격할 때 해야죠. 날마다 공격만 당하고 공격 한번 못해? 어떤 공격? 뺏어야지. 오, 남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면 나도 그렇게 하고 돈을 원하면 돈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근데 무기력에 빠져서 이 칼로다가 뭘 뺏고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해서 돈 벌고 사랑받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가해하면서 니까지 게 아무것도 못하지? 이 칼로 자기만 쑤시고 이렇게 누워있어서 무기력에 빠져서 이럴 때 칼이 제구시를 못했죠? 아파! 좀 써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썼어. 제대로 안 쓰고 마음 공부도 잘못한 아기들은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해. 마음을 다 버려. 마음에 이렇게 방패나 칼을 딱 써줘야 되는데 다 버리면서 마음을 다 버리고 헛개비를 살면서 마음 공부했다고.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에요.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. 마음을 잘 써주는 사람이 마음 공부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칼과 방패를 안 써주고 있어서 아프다. 제발 날 써줘. 너도 이렇게 칼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서 뭐라도 해봐. 도전해봐. 자꾸 집에 있지 말고 원하는 건 다 해봐. 그리고 누가 널 공격하면 딱 막어. 그걸 원하고 있죠. 영채비. 멋지게 살으라고. 이 세상이 가짜고 환상이고 내가 너희한테 준 선물인데 우리의 본래는 신성은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. 칼과 방패 써서 멋지게 삽시다. 내 아픈 칼과 방패예요.